안녕하세요.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입니다. 우와! 제 나이는 20살이고요. 생일이 3월 13일이에요. 5년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요. 그중 2년 반을 하이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을 했어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힘들 때 그래 지금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나면 다음 슬럼프 때 좀 덜 힘들겠지 하시는데 저는 그 슬럼프들 그리고 힘듦이 다 크기와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슬럼프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꾹꾹 참고 있다가 터지는 성격이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명상 같은 마음 수련도 하고 또 요즘은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좀 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서 지금의 일상생활을 조금이나마 멀리 떨쳐내고 그 안에서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또 슬플 때, 기쁠 때, 아니 운동하고 그럴 때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그러면서 그 음악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과 선한 영향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저를 많이 가꾸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윤세은입니다. 18살이고요. 저의 생일은 2003년 6월 14일입니다. 저의 연습생 기간은 총 2년 7개월인데요. 하이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약 11개월 정도 연습했습니다. 제 첫 오디션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제 첫 오디션 때는 춤과 노래를 두 곡씩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첫 오디션이다 보니까 긴장한 나머지 춤과 노래를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서 안무를 까먹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고 드뭅니다. 아주 조금 드뭅니다. 저의 롤모델은 태연 선배님인데요. 우선 퍼포먼스나 손재주, 예능감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하시고 어떤 곡이든 본인의 스타일로 소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곡이든 저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루할 틈 절대 없을 거야. 지루할 틈 이제는 날 찾지 마, baby. 다시 태어날 테니까. 이제는 날 찾지 마, baby. 새로운 하루 다시 태어날 테니까. 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윤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이어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박시은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살이고요. 생일은 8월 1일이에요. 저는 연습생을 한 지 총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이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년 하고 조금 더 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너무 확실하게 아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너무 확실하고 간절하게 있었고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어요. 경험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고요. 저에 대한 매력과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당황하지 않게 최대한 평소에 나의 무기들을 많이 장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밤샘 잡아들어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을 지은이 That's me.
가수 아이유 선배님이거든요.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잘 알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모든 예술 활동들이 정말 멋있었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와 영향을 주셨었거든요. 네, 이제 제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들로 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슝!